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 제가 좀 정성을 들이고 피나이다, 있어요. 피나이다. 어디에? 뭐 하세요? 이게 피나이다. 제가 굉장히 제발 신령한 행복하게 인연입니다. 해주세요. 네? 수누름 마을 행복센터 그두 번째 이야기. 행복을 연결고 행복을 수확하는 마을 바로 함경면의 저질입니다. 이곳이 행복 맛집인데요. 저질이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행복 맛집. 푸르푸르 중산간 마을에 행복 찾는 리포터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제가요 정말 행복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요. 네. 무엇을 해야지 저질이 마을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저 저지오름이 심실 피곤한데나 몸이 불편해도 올수 있는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같이 우리 자연해수사님하고 한번 체험 떠나볼게요. 지금 바로 떠나볼게요. 굉장히 떠나요.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행복여행 1교시입니다. 저지리 생태관광. 선생님, 여기가 저지오름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지오름이고요. 이 오름도 생태오름으로 지정된 지꽤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오름, 대상을 받은 오름이기도 하죠. 자연을 녹아들고 싶다고요? 바로 행복한 힐링을 하고 싶다면 제가 맞춤형 처방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저지오름. 얘가 우리 저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나무인데요. 온통 저지에 널려 있는 게 당나무였대요. 이름이 저지는 지금이고 당마루라고 이름을 지어서 당몰, 당마루 예전에 이렇게 저지리가 오다가 당마루. 최근에 저지라고 말고.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저지오름과 곶자왈 어떻게 해야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바로 저지마을 생태 관광 체험을 통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즐기는 저지리 한 바퀴를 역사의 산증인 마을 해설가와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쌤, 저희 어디까지 여기서 올라왔나요? 덤불이 인형 중에서? 우리가 이게 오름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 춤에 있다고 보면 돼요. 와, 선생님, 그러면 생태 체험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를 할수 있어요? 예, 마을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또이 생태 관광 쪽으로도 신청하는 곳이 한 서너 군데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마을 쪽으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올수 있는 그런 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도 오케이. 저처럼 혼자 하는 여행족에게도 딱입니다. 쌤, 드디어 다 왔어요. 예, 아이고, 아침부터 꽤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올라가고 오름 저 위에 가보면 자랐다시피 느낄 간만에 등산을 거예요. 하니까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정말 신선한 새벽이네요. 예, 오름 하나 한번 올라가고 가보세요. 강전되면 어떡해요? 강전이 됐습니다. 눈앞에 마주한 동서남북의 제주. 탁 트인 전방을 보고 있자니 사이다를 샤워한 것처럼 가슴까지 시원해집니다. 표현 좋네요. Hello. Hi. So where are you from? We are from France. Oh, France? Oh, Very France. nice. Yeah. And so much. 제가 또 간만에 영어를. You have a nice view here. Yeah. 여러분들도 저지오름에 오르셔서요. 몸과 마음도 아, 아까 인터뷰 힐링하시고 끝인가요, 행복을 그게? 찾아보세요. 아, 좀 길게 했는데. 행복여행 2교시, 베리베리 맛있는 스트로베리 시간인데요. 야우. 딸기를 만날 생각에 친구들도 신났습니다. 자, 나 요거 따고 싶어. 저지 딸기 이렇게만 딱 맛있죠. 정말 잡았지? 맞아. 잡았지? 딸기 안녕 하고 이렇게 인사듯이 이렇게 꺾으면 돼. 자, 이제 이 통을 하나씩 줄 건데 여기다가 이제 딸 거야, 딸기를.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이 닫힐 정도로만 딱 따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딸기 안녕. 과연 이렇게. 뚜껑이 닫힐 정도였을까요? 딸기 안녕. 이렇게. 칼칼 넘쳤겠죠. 네. 만인의 아이돌입니다. 바로 태초에 딸기가 있었으니 아이들의 눈과 귀, 마음은 온통 딸기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입으로 들어가네요. 입까지 즉시 바로. 제가 지금 저도 벌써 따먹었습니다. 이만큼이었다고 했던. 와. 선생님, 저 딸기 딴거 어떤 거 같아요? 좀 괜찮은 딸기 딴거 같아요? 예, 너무 잘 땄어요. 예,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 익은 게 지금은 맛있어요.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살짝 배가 부를 정도로 딸기를 많이 따먹었는데 너무 달콤하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애기들 데려서 오는 엄마 아빠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학원 이제 뭐 원장님들이 아이들 데려서 같이 오고 그다음에 뭐또 먹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이더라고요. 또 여기서 다양하게 또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딸기로? 네, 딸기로 우리 여기서 하는 거는 지금 딸기 잼 만들기 하고요. 그다음에 딸기 수제비 하고 딸기 피자. 끓여라 끓여라 맛있게 끓여라. 수제비가 일품이더라고요. 내가 딴 딸기를 밀가루 반죽에 넣어 만든 딸기 수제비. 맛은 어때요? 친구들이랑 모양 만들면서 이거 만드니까 더 재밌어요. 직접 만들고 하니까 추억도 많이 쌓은 것 같고 맛도 맛있어요. 마을에 전통과 역사 그리고 자연환경을 엮어서 우리 마을 주민이 소득 창출과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수능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 덤불이빵 만들기, 그다음 딸기 체험 등 그리고 무드 등 만들기 그 지금 한 세 가지 정도가 준비가 되었고요. 계절별로 더 준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여행 3교시 수누름 마을 행복센터.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수업이 열린다는데요. 와, 잘 익은 것밥, 딸기. 아, 제가 마을 농장에 가서 직접 딸기를 땄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딸기로요. 오늘 근데 여기 보니까 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어떤 거 만드는 거예요? 네, 오늘 저지리 딸기를 이용해서요. 저희 여기 딸기 타르트하고 딸기 티라미수 정말 맛있고 오늘 저지마을 부녀분들도 함께 신나게 만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우리 신나게 만들어 볼까요? 맛있는 덤부리빵을 만들기 위해 저지리 부녀 회원들이 나섰습니다. 덤부리빵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달달한 제과 제빵의 세계로 입문해 볼 텐데요. 덤부리 타르트라고. 아니 선생님 근데 좀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선생님이 만든 건지 모를 정도로 저 좀 한 것 같거든요. 알겠는데요? 눈치가 없네요. 눈치가. 조금은 낯설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면서 차근차근 모두들 배워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을 위해서요. 이곳에서 덤부리빵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저도 다시 불러주실 거죠? 체험을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아, 저는 솔직히 딸기 타르타 만들어봤고 참 신기하고 이쁘네요. 오늘 만든 딸기 디저트 직접 먹어봐야 내가 잘했는지를 알겠죠? 딸기도 너무 달고 딱 씹었을 때 과즙이 그냥 쭉 나오는 게 좀 많이 개발해가지고 진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즐길 수 있게 또 카페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지리에서 함께한 행복여행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추억을 위해 또 마을의 행복을 위해 행복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은 한경면 저지리입니다. 가족들이랑 저지리 마을로 놀러 오세요. 상큼하면.